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사시면서 많이들 웃고 사십니까? 예전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한의 민족이다, 고난의 민족이다 이런 말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웃음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즐길 줄도 아는 민족이다. 이렇게 다시 재정의하는데요. 오늘 라디오 독서실 희곡 한 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당놀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마당놀이처럼 뭐 진짜 놀이판을 펴기는 뭐 어렵겠지만요. 귀로 듣는 우리 해학 오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 홍창수 씨의 희곡 아우 다롱들입니다. 네, 이 작품이요. 문화관광부에서 해마다 공모하고 있는 전통 연희본 공모, 여기서 작년에 대상 수상한 작품입니다. 뭐 아우 다롱들이 고전 수업 시간 기억나지 않습니까? 고전 가세 후렴기 여기서 제목 따온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작품의 작가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곡 작가 홍창수 씨요. 서울생으로 고대 영문과 출신 그리고 문학 박사입니다. 희곡 작가 겸 고대 문창과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시군요. 1997년 문학과 창작 신인 작가상 수상하면서 등단했고요. 이후 99년에 오봉산 불지르다, 2002년 서울연극제 공식 참가작인 수릉, 이후에 새마녀 등 여러 가지 작품 발표를 하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4년 5월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전통 연희본 공모에서 희곡 아우 다롱디리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서로 희곡집 오봉산 불지르다, 수릉 등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상수 감독하고는 무슨 관계 없으십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움을 좀 많이 겪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형제지간이라고. 예. 아, 만약에 진짜 형제지간이었다면 정말 흥미로운. 네. 예, 홍창수 작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 처음 접할 때 제목으로 조금 짐작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아우 다롱들 이러면 뭐 내용이 어떤 건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도 이 작품 쓰고 나서 제목 붙일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이 작품이 그 전래하는 그 판소리 병강세가를 패러디한 음악극이어서. 네. 이 병강세나 옥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통속적인 어떤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에 병강세나 옥녀가 들어가면 일반 관객들이 이 작품을 그야말로 그 통속적인 뭐 애로물 뭐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연상이 되죠. 예, 예.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작품에서 의도하는 주제 의식과 정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제목을 생각하다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일 수도 있지만 그냥 고려가의 그 정읍사에 나오는 후렴구를. 네.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그 병강세와 옥녀가 서로 이렇게 그 궁합이 맞아서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그 자기 마음이 맞아서 이제 표현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아우 다롱들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어떤 그 서로 전혀 몰랐던 남녀가 서로의 어떤 마음을 그 믿으면서 어떤 그 그 표현할 때 쓰는 어떤 어쨌든간에 예 변강세 옥녀 예 변강세전 여기서 이제 내용을 따오신 거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죠. 홍창수 교수님의 이제 수업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같이 느끼고 그리고 또 본격적인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날에 치들어간 옥녀 이야기입니다. 홍창수의 희곡 아우 다롱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허, 이곳이 어디란 말이냐? 휘 둘러보니까 누로
부리부리한 눈들이 반뜩이는 장승들만 가득한데. 아하, 그러구나. 이곳이 바로 지하세계, 장승들이 모여 산다 하는 장승단하로구나. 어허, 아저씨구. 이 아침나절부터 저렇듯 천둥이 우러대는 걸 보니까 누루, 이게 오늘 또 뭔 일이 일어날 듯 싶은데. 가만, 가만. 옳지. 저 마침 저기 저 장승나라 대왕님하고 그 뒤로 포장군이 나오니 뭔 일인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야. 이? 이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게 자연의 이치거늘. 어찌하여 밤은 자꾸만 길어지고 낮은 자꾸 꼬만 짧아진단 말이냐. 어찌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포장군. 에? 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쭉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야 저 하늘의 해가 기절초풍 쓰러졌으미로다. 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해? 방도를 찾아야지. 그렇습니다. 옛말에 주둥이만 살아있는 신하치고 진실된 리가 없다 하였사옵니다. 말이나 못하면 하명만 하시옵소서. 자, 포장군. 예이. 그 이러다가 정말 암흑의 세계가 도래하겠다. 나라엔 흉년이 들어 천고가 비어가고 인심은 흉흉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 지상에 가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이 센 여인을 잡아오라. 예? 이제 아직도 젊은 천연피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장성나라엔 순전히 늙은 할망구들 뿐이야. 가장 젊다는 게 고작 늙은 여장군 아니냐. 철거머리처럼 쫓아다녀 내 몸에 피가 바싹바싹 마른다 말라. 응? 젊은 처녀의 순결하고 억센 피를 받아야 과인의 원기 회복은 물론 국태의 미난을 이룰 것이야. 아, 오직 가시겠습니까? 승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성은이가 내 친구야. 아무 때나 성은이야. 이런. 호랑! 이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놈의 할망구 또 우네. 아이고, 아예 제주 넘기를 하면서 우는구나. 어이구, 이런 낮에부터 저 할망구 얼굴을 봤으니 최소 온붙었다. 자, 포장군. 예, 네. 일이 같으니까 저리 갔다고 해라. 예, 대왕. 무슨 일이요, 여장군? 대왕 못 보셨소이까? 나와 만나기로 약조해놓고 안 나타나셨어. 대왕께서 분명 나를 오른팔로 쓰신다 맹약을 내놓고 여태 미루고 있어. 안 될 말이지. 내가 그간 대왕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린 거 아시오 모르시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장군, 내가 누굽니까? 아, 그야? 언데 대왕께서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습니까? 아,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여자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리로 가셨소이다. 그럼 분명 이리로 가셨겠군. 저리로 가셨다니까요, 여자분이. 아, 다 합니다, 알아요. 안 속아요. 아유, 참 빵한 할망구야. 죽지도 않아, 저. 아유, 힘드려, 내 저. 아유, 진짜.
차장군! 조장군! 차장군! 조장군! 언제처럼 대령이요? 대왕의 특명이요. 아, 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지상에 올라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센 여인을 하나 납치해 오시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센 여인이라 하면 돼. 말 그대로 미모는 기본이요. 힘도 무척 센 여인을 가리킵니다. 힘이 센 여자요? 그렇소. 발 힘도 세고 다리 힘도 세고. 자, 그러니까 이 외적인 힘도 있겠지만 여자 내적인 힘을 소유하는 그 내적인 힘이라 하면은 석 달 연어를 지새우다 끄떡없는 그런 여인이라셨을까? 사흘도 아니고 석 달 열흘씩이나 말입니까? 아주 대체 그런 여인을 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예. 저 하늘에 계속되는 어둠을 거두려는 것이지요. 일종의 산재물이죠. 그러니까 그냥 산재물로만 쓰시려고. 어명이 떨어진 이상 지체 없이 수행하시오. 당장 떠나시오. 출장이요. 있습니다. 자, 출장이요. 출정. 출정. 팟. 예. 출정이요. 산새 소리 좋고 가만 여기가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이곳은 바로 인간 세상. 저기 저 혼자 산길을 가는 여인이 있으니 그 유명한 옥녀라. 이 여인의 사연을 들어볼 장시면은 15세 어든 서방 첫날 밤 잠자리에 추위를 얼어 죽고 16세 얻은 서방 배랑 맞아 되져 죽고 17세 얻은 서방 연못에 빠져 죽고 18세 얻은 서방 도적으로 우인마다 포도초에서 매맞아 죽고 20세 얻은 서방 농사방 철량 처먹고 죽고 치마꼬리 한번 쥐눈과장 송장이 되고 말이 서방의 퇴가라고 송장에 신물난다. 그러하니 얼굴은 고운 것이 차트록 한숨만 쉬고 있구나. 아이고 이내 팔자 서럽고 서러워라. 산에 만나 백년 가양 맺고 천년 만년 살고 준 것이 나에게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란 말이구나. 아이고 하늘님 너무 심타. 어찌하여 나를 이리도 괴롭힌단 말인가. 아이고 못 살아. 서방 없이는 살아도 못 살아. 깜짝이야. 아유, 놀라게 해드렸다면 미안하오. 아, 그런데 대간절 무슨 곡절이 있어. 이리도 서럽게 우시는 게요, 부인. 균염치 마옵시고 가시던 길 계속 가십시오. 오호. 양기비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슬픔이라. 난 강세유. 옥녀이옵니다. 내가 바로 찾았구만. 저를 아십니까? 아랫마을에서 대충 그제 얘기를 들었소. 어디 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소? 하신다니 듣지요. 나로 말하자면 천하의 천한 잡놈이요. 팔자 기구하기도 차마 둘째가라면 무지 서러운 놈이요. 첫째 마누라 천연병 돌아 빙글빙글 돌아서 죽고 둘째 마누라 가뭄 탓에 가물가물 시들어 죽고 셋째 마누라 전쟁통에 화살 피하다 급수에 꽥 맞아 뒤지고
제 마누라는 제발 좀 해로 하자고 방 안에 편히 모셔놨더니 천정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압사하고 그 뒤로도 아낙네들 몇 만났으라 눈짓만 설적해도 눈병 들어 죽고 입술에 입 맞추니 이빨 빠져 굶어 죽고 하룻밤을 자고 나니 허리 다쳐 누워 죽고 방구 한번 끼고 나니 냄새 질식사 기침에도 놀라 죽고 인상서도 겁먹어 죽고 웃겨주면 웃다가 배꼽 빠져 뒤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날 희롱하시는 게요? 우리는 하늘이 정해준 팔자요 나는 떡매고 그대는 떡방아 나는 절구대요 그대는 절구통이라 떡방아의 절구통? 한평생 정부치고 사랑 나누며 둘이 충실 살아가면 어떠루? 덩덩쿵덩쿵 아우 다롱디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자 부인 쇳불도 당김에 빼는 아 저 잠깐 아우 다롱디리면 끝난 거 아니야? 100년 해로는 차치하고 우선 한 달간만 살아봅시다. 한 달간만? 평생 살고는 싶지만 또 혹시 불행이 닥칠까봐 걱정되고 또 랑구님하고 살아봐야 100년 해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게 아니오. 잠깐만. 그럼 나도 생각해보고. 이야, 이게 웬 떡이냐. 뭐, 한 달만 살아보자고? 한 달도 너무 길다. 일주일만 놀고 훌쩍 떠나버리면 너야 망고 강산이지. 어? 에, 좋소. 한 날도 좋고 1년도 좋소. 그래 봅시다. 정말이요? 덩덩쿵덩쿵. 아우 다롱디리. 얼쑤 좋다. 한편 대왕의 명을 받들어 차장군과 졸장군이 지상으로 내려왔겠다. 그들이 찾던 석 달 열흘도 끄떡없다는 여인이 바로 옥녀라 하는 사실은 알아냈으나 아저씨구 문제가 생겼겠다. 장승나라 법에 의하면은 혼례를 치른 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식의 산재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겠다. 그러니 그들은 강쇠와 옥녀의 혼례를 무조건적으로 막아야만 했던 것이옵시다. 결국 그들은 강쇠를 구슬려서 음모를 꾸미는데 으쌰! 으쌰! 여보. 엄마. 아, 갑자기 눈빛이 요상해. 아, 잠깐만 저기 풀숲으로. 시끄러. 에? 이 밭은 언제다 가라. 좀 있으면 해질 텐데. 이 밭이 어디 도망가남. 천천히 하면 되자리요. 무엇이요? 어젯밤에도 그렇게 사람을 들볶더니만. 아이 내 마음이요. 내가 네 노래기 감인 줄 알아? 아니면 짐승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아니 하늘 같으신 서방님 보고 짐승이라고? 무엇이 하늘? 하늘같이 행동해야 하늘처럼 받들지 아 당장 꺼지지 못해 어이, 이 길거리에 버려진 년을 구해줬더니 서방님 보고 꺼지라고? 어 이제야 니놈 심보가 다 드러나는구나 개지 팔자 디웅박 팔자인 걸 몰라? 서방님이 원하면 무조건 예 하고 봐야지 어디서 앙탈이야? 이제 보니 짐승만도 못한 놈일세 아니 이년 말하는 것 좀 보게나 아니 내가 짐승이면 만나는 사내마다 잡아먹는 니년은 사람이냐?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지 아, 구미호? 그래 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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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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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리 굽기를. 아이고, 다리,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야, 이거 안 나. 아이고, 야, 야, 야.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중이요.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요? 못 놔! 야, 짐승 얘기는 누가 꺼냈는데? 야, 제발, 이것 좀, 어, 놔라. 어. 이참에, 니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게요. 못 놔! 안 놔! 아이고, 아이고, 강세 죽는다. 아이고, 아이고, 내 오리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 못된 것만 다 배워왔어. 아이고, 아이고, 할겨, 안 할겨. 야, 사과해요. 사과한다고. 아이고, 이제 풀어줄 거지? 정말이지? 아유, 정말이고 말고. 좋아. 그럼 한 번만 더 꺾고. 이때에 이들을 지켜보는 두 눈이 있었으니 바로 차장군과 절장군이었겠다. 저런 저런, 말 그대로 정말 힘이 센 여인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차장군 했나 보다. 그나저나 저러다 서방 잡겠다. 그 저러니까 그 강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요? 그 쌀 천석에 옥녀를 넘기라니까. 아, 왜 이제 왔냐고 발짝발짝 뛰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면서 그냥 그 옥녀가 잘 납치되도록 자기가 적극 협조하겠다더군요. 그게 저놈이 보기보다는 진국입니다요. 오늘 밤이랬지? 아, 예. 오늘 밤이면 임무 완수입니다요. 난 먼저 내려갈 거니까 밥 다 갈아놓고 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저것을 그냥 정말. 어쩌시고. 자, 사건은 건너뛰어. 차장군과 졸장군은 강수에게 쌀 천석을 준다 했으나 사실은 흙으로 사기를 친 것이었다. 이것을 안 강쇠는 그들을 쫓게 되고 장승 뒤로 숨은 그들의 계략 때문에 강쇠는 장승을 도끼로 패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이옵시다. 이리하여 또다시 혼자가 된 옥녀 앞에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댁들은 니시오? 아, 강세는 너무 어리석어. 장식나라에서 너를 데려온 용맹스런. 나는 차. 나는 졸장군이라 할까. 지금은 지아비의 상중이요. 아녀자 희롱하지 말고 어서 지나가시오. 저 어리석은 강세가 도끼를 들어 우리의 장성을 찍도록 유인했지. 그래서 돼졌어? 그게 정말이냐? 우리 장군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까람까람. 그런데 요 계집이 오늘따라 왜 이리 아름답습니까? 야, 법적으로는 아직 처녀니까 동거만 했거든. 날 데려간다면서 내 서방은 대체 왜 죽였느냐? 걸리적거리거든. 네 이놈들. 내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녀자가 이런 건방지구나. 가만다. 근데 쫄장군, 저 여자가 집어든 게 저거 도끼 아니야? 어? 예, 맞습니다요. 그 날이 그지 버럭해선 그 도끼 맞습니다요. 여자를 자꾸 살려. 저 년이 환장을 했네. 저거 환장을 해서 배는 게 없다. 36개 됐다. 이놈들, 이 왼수놈들 어디 갔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이,
마시오. 고소! 고소! 아이, 예, 이쁜 마니. 장군놈들, 이놈들 어디로 갔어? 예? 아, 자기네 장승나라로 돌아갔는데요. 그래? 예. 그럼 내가 장승나라로 가야겠어. 가서 그 두 놈뿐만 아니라 썩어빠진 장승나라를 끝장을 내야겠어. 아이고, 근데 이걸 어쩌나. 거길 가려면은 그... 빨리 말하시오, 어서! 아니, 저기 서 있는 장승을 패야 합니다. 예. 패다니? 그럼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오? 그렇다오. 좋소. 패주지. 썩어빠진 장승나라를 끝장낼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죽어주지. 아니, 정말 가시려고? 서방님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가요. 아, 서방을 잃은 옥녀. 서방님 상이 끝나기도 전에 장승패서 장승나라로 가는구나. 그렇다면 과연 장승나라에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장승나라에 당도한 옥녀는 결국 여장군에게 붙들려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아기 고문, 빨래 고문이었겠다. 허나 우리의 옥녀가 누구든가? 아기 고문이라 하면 한 놈은 업고 한 놈은 안고 두 놈은 양옆구리에 차고 마지막 한 놈은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 머리에 이어주고 그렇게 평생 늙어 죽도록 있으라는 명령이다. 그렇다. 아녀자의 모성을 이용하여 고문하는 것이다. 들어 누우면 뒷놈이 깔려 죽고 앞으로 누우면 안긴 놈이 깔려 죽고 옆으로 자면 양옆구리에 달라붙은 놈이 찌그러져 죽고 이제 넌 잠을 자도 앉아서 자고 걸어갈 때나 쉴 때나 그 모양 그 꼴대로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세월아 흘러라. 10년이다. 제2단계 고문. 이제 빨래 고문 20년이다. 자자자자. 세상 빨래 모두 가져왔다. 이 빨래들을 다 빨아라. 자. 이제 고문은 할 만큼 했으니 내가 대왕에게 데려가겠다. 옥녀 내인년 이제 고문을 당할 만큼 당했으니 이실직고하였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도 묻지 않으시고 고문만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실직고라니요. 너같이 요사스런 계집에겐 죄를 물을 이유가 없다. 또 그간 대왕의 침소를 다녀간 그 추잡한 계집들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도 그 한가지였다. 예장군님, 그 대왕님의 침소를 다녀가다니요. 공식 석상입니다. 말씀을 가려서 하시지요. 그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그 여장군님이 해를 당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계집의 마지막 말이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좋다. 떠들어봐라. 저는 강쇠라는 서방님과 만나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하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두 장군이 찾아와 저를 납치하려고 제 서방님을 죽이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정, 이 장승나라를 끝장내려고 자살까지 했단 말이냐? 서방을 구하고 이 쓰레기 천국 장승나라를 한 여자 혼자 몸으로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예, 장군님. 감동적이로다. 나 역시 대왕의 흑심을 돌리려고 이 계집을 잡으러 홀로 나서지 않았다냐? 일심동체 동상이몽 이심천심이로다. 닭살감봉. 정녕 나와 같대. 나보다 걸출하고 특집을 하도다. 참으로 내 자신이 부끄럽다. 여봐라! 저 여인을 당장에 풀어주거라! 여장군, 저...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어서! 그리고 옥녀는 듣거라. 예. 너는 어서 궁궐로 가서 대왕과 단판을 짓거라. 정녕, 저를 풀어주시는 겁니까? 너야말로 진정 여걸이로다. 너야말로 이 장승나라 컴컴한 하늘을 밝아지게 할 인물이로다. 어서 가거라. 고맙습니다, 여장군님. 대왕에게 쳐들어간 옥녀는 가로막는 차장군과 졸장군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옥녀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옥녀 치마를 걷어올려 싸울 대세를 취하는데 얼쑤 드러난 옥녀의 종아리를 보고 두 장군은 기겁을 하는 것이었다. 저기 옥녀 다리 맞냐? 그러게요. 보장군님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두 장군들은 멋지란가? 당장 저 계집을 대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잠깐지 하나에 그렇게들 놀라느냐? 그럼 이 허벅지를 보아라. 저게 뭐야 저거. 20년 빨래로 단련된 근육이다. 그리고 어디 빨래 곤법 맛을 보겠느냐? 깜짝이도 없는 장군들 같으니. 옥녀, 이 포장군만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받아란 내 칼을. 하! 이번엔 20년을 갈고 닦은 빨래 장풍이다. 받아라. 이야! 그깟 바람 종족 가지고 널 날리겠다고. 포장군을 볼 자신이 제법 버티는구나. 바람을 이기며 옥녀에게 접근하는 포장군. 허나 옥녀도 더욱 힘을 내고 있었으니. 포장군이 거의 옥녀 앞에 이르러 큰 칼을 머리 위로 올리는데 아뿔싸 옥녀가 입을 오므려 바람을 후 하고 내뿜자 포장군 저 멀리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젠 대왕 차례인가? 아니다. 난 늙고 힘도 없다. 내가 찼다. 백호들로 왜 이러느냐? 응? 장승나라에서 나를 잡기 위해 내 서방님을 죽였다 하니 대체 왜 나를 잡으려 했는지 내가 더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진정 네 죄를 모른단 말이야. 알면 왜 대왕께 묻겠어? 그거야 그렇지. 좋다. 자, 차장군 본대로 말하라. 옥녀, 너는 평범한 무산애들을 후려서 신성한 가정을 파괴했고 법으로 금지된 동거를 하여 이 나라의 미풍양속을 어겼으며 그리 다음 얘기는 졸장군이 들을 것입니다. 너는 감히 한 여자로서 입밖에 꺼낼 수도 안 돼.
합궁이란 말을 꺼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방한테 먼저 합궁을 권유했고 단순히 권유만 했을 뿐 아니라 제가 일일이 보고 드릴 수는 없으나 참으로 해괴망측한 요구도 있었으며 잠깐! 그런 장면들을 훔쳐봤단 말이오?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공무상! 네, 이놈! 장군이면 장군답게 행동할 일이지 남의 합궁 장면을 훔쳐보며 사생활을 침범했단 말이더냐? 대왕이시여, 이래도 이 나라 장군들의 죄를 모르시겠단 말씀이시오? 공무상 염탐 행위는 죄가 아니다. 너야말로 우리 장승나라로 쳐들어와서 기강과 질서를 물란케 하였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참으로 명단이로다. 모두 허위 날조된 조작이요, 대왕. 어허, 조작이라니. 네 죄가 있나 없나 두고 보자. 여봐라. 아이, 예. 당장 가서 이 계집애 서방인 강쇠를 대령하라. 예. 여기 대령했습니다요. 빨라서 좋다. 서방님. 부인. 옹녀, 네가 속고 돼지하면은 내 은혜를 베풀어 강세와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아니, 그게 정말이십니까? 정말이다. 어서. 부인, 정말 보고 싶었소. 어서 대왕님께 사죄를 하시오. 사죄라? 할 게 없어. 엥? 내가 무슨 사죄를 해야 하냐고. 난 죄 없어. 어허, 우리를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낸다고 하지 않느냐? 당신 말투가 왜 그래? 어허, 감히 지아비한테 말버릇이 고약하다. 예, 성현 말씀에 지아비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그랬거늘. 당신 정말 왜 그래? 장승나라 오더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무식한 강세놈 공부 좀 시켰지. 그리고 부인, 정녕 내 유식이 느껴지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정말 왜 이래, 느끼해 죽겠어. 어쨌든 사죄하시오. 그래야 우리 둘이 다 살 수 있어이다. 이 등신아, 진짜 죄진 놈들은 이놈들이야. 한번 눈 딱 감고 거짓말하면 돼. 못해는 못해. 에? 우리가 왜 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안 돼. 어허, 인연 무엄하다. 지아비의 말이 말같지 않느냐? 뭐가 어째? 인연? 글공부는 무슨?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어? 남돈 여비도 몰라? 그래, 남자는 쫀쫀하고 여자는 비범하다. 못난 서방이 억울하게 죽어서 살리려고 내 목숨까지 바쳤더니 뭐가 어째? 아니, 그게 아니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하늘나라에서 살아. 나는 이승 땅으로 갈게. 참, 대왕.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왜 나를 잡아왔어, 대왕? 글쎄. 아, 아니, 장승나라의 재난을 막으려고. 아, 그러니까 이 나라 발전이 참 이게 더디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거짓말이요, 거짓말. 아니. 여기 이 여자 니 여장군을 또 웬일인가? 내가 까발리겠어? 어? 재난을 구하려고 여인이 필요했다고? 하! 천만에! 대왕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납치하라는 것이여! 이 서책을 보시오! 이 서책에는 그동안 대왕의 침실을 거쳐간 이승나라 계집들의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어! 아니, 대왕! 그렇다면 그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사실, 그 진짜 사실입니까? 무슨 사실은 사실! 그냥 소문이야, 어? 그 서책은 위조야, 위조. 보장고, 그렇지? 하, 석고 대죄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대왕이시구만! 너, 장군들, 뭐하는냐? 이 대집을 잡아라! 잡아! 전 이 길로 나가서 서책의 진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아, 대왕! 저, 보장군이 서책의 진위를 조사한다면서 저, 이 책을 두고 갔습니다. 아, 보장군 간다! 대체 저런 치사한 자물을 같은 자로! 그 하나 대집이 무서워! 대왕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치다니! 거기 서시오!
내 이름들이 모두 파지다 파지. 사죄하시오 사죄. 죽어도 못한다. 그래요? 이래도요? 아이고, 아니 웬일 내가 박치기란 말이냐. 아이고. 대왕님, 그게 바로 우리 마누라 특기 박치기에 이은 다리 꺾기입니다요. 이래도? 우와, 사죄한다. 아유, 저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 아, 몰라. 정말 사죄하는 겁니까? 아, 왔다니까. 그렇다면 굳히기 한 판 더. 우와, 자, 이제 대왕의 사죄도 받았고 난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겠어. 어, 그래야지. 괜찮겠어, 대왕? 우리나라에 밖에 물갈 뿐만 아니라 꼴도 보기 싫다. 여보, 자, 손잡고 갑시다. 함께 안 가. 에? 뭐야? 농담도 참. 절대 안 가. 동거 끝났어. 에? 당신 같은 사내들한텐 질릴 만큼 질렸어. 옥녀가 이 강세 없이 어찌 혼자서로. 사랑도 없이 지 욕심만 채우려는 놈들은 죽기보다 싫어. 하지만 난 억울하게 죽었다고 네가 구해줘야지. 그건 나 떠난 뒤에 대왕님께서 결정하실 일. 이야. 자, 저는 떠납니다. 여보, 잘 가시게. 이제야 장수나라 천지가 환해지겠구만. 여장군님의 은혜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 옥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는 합궁은 합궁이 아닙니다. 그럼 이만. 옥녀! 옥녀 안 돼! 옥녀! 홍창수의 희곡 아우 다롱들이 지금까지 출연해 이종구, 박미선, 노민, 김영진, 김대중, 이광수, 곽윤상, 최하나,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자, 옥녀의 한 판승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아마 이제 작품 전하면 접하는 과정 동안에 아, 이게 이제 뭐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또 뭔가 그 지배하려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위선과 부패에 대한 어떤 통렬한 풍자인 것 같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작품을 접한다는 건 사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통사회에 있었던 그런 일종의 억압이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여기셨던 모양이죠? 예. 그 현대사회에서도 사실 그 남성들의 어떤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시선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억압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물리적이건 아니면은 비가시적으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세태 그렇게 어떤 남성 중심적인 어떤 세태를 좀 더 이런 그 고전 해악극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네. 이런 작품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내려오던 그 구비전승이라든지 전통 수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자료 취재를 해보시면서 예. 얻을 점, 취할 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저는 그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이런 그 이 성을 소재로 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강세라고 세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층 민중들의 어떤 그 유랑하는 삶과 그 건강한 어떤 성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표현한 것인데 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성에 대해서 왜곡된 어떤 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작품에서는 아주 건강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우리가 그 취해서 사실 그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켜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홍 작가님께서 작품 구상하실 때 예.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든 계획 갖고 계십니까? 그 앞으로 이제 준비할 작품은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어서 예. 그런 노인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실버타운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독립된 공간을 좀 더 천착해 들어가서 그런 그 뭐 삶과 죽음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의미를 네. 좀 더 진지하게 이제 천착해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모신 홍창수 선생님은 사실 대학에서 대학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니까요. 지금 요즘 뭐 작가로서의 삶도 있지만 또 이 교수로서의 삶이 또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요즘 문학 지망생들의 모습은 어떤 건지 또 과거에 비한다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예. 제가 뭐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하고는 또 다르게 완연하게 다르게 또 이제 생각들을 감성적인 생각들을 펼치는데 이게 이제 세상을 좀 낯설게 보는 눈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개성적인 어떤 글쓰기에 이 좋은 기초라고는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부정적인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그 열정, 그 문학 창작에 대한 예술 창작에 대한 열정과 인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아. 예,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이 추구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일 텐데 네. 그런 소양마저 결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지한 생각을 기피하는 현상. 그래서 네. 그것이 작품으로도 아주 그 드러나서 그 현상이나 사물을 볼 때도 너무나 아주 그 가시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보는 그런 그 자세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 도착했어. 고마워. 오빠 지금 서울에 눈 온다? 보고 싶어. 힘내고 들이하자.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지 마세요. 00700으로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응원가. 00700. 아, 해교 선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음악을 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술이죠? 야, 혼자 음악 들으면서 뭐 해? 아, 기분 최고였는데. 에버만 있으면 기분이 뜬다. MP3 폰 에버 DJ. Need something new? KTFT 에버.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